안녕하세요. 나진가진입니다. 오늘은 불타는 가마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불타는 가마. 불타는 가마. 다니엘 3장. 느부단의 왕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이겼어요. 느부단의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잘못된 범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음악이 울리면 엎드려서 희상절이다. 누구든 내 말을 어기면 활활 타는 불마가 속에 쳐넣어라.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납정이 땅에 엎드려 금심장을 절했어요. 하지만 사드랑 메삭 아드베고는 결국 금심장을 절하지 않았어요. 우린 진짜 하나님이 급히 드릴 거야. 왕은 무시하였답니다. 왕 소리쳤어요. 가마에 더럽게 달구어라. 시상이 발견해 다시 깨진 불마가 속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이게 뭔 일이에요? 왕이 보니까 대단하니 속에 걸어다니 것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보다 보였어요. 왕이 소리 질렀어요. 이리 나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찾아 주셨구나.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새어는 머리끈을 써요. 이리 나오라.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세 사람이 멀쩡했어요. 연기 냄새 하나 나지 않았어요. 왕은 그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웠답니다. 또 읽어줄게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6장. 베블론이란 나라의 세 왕이 맞았어요. 바로 다이오스 왕이었죠. 다니엘은 왕이 높은 신하였어요. 그런데 왕이 다른 신하들 다니엘을 위험했답니다. 그대는 왕이 찾아가 말했어요. 훌륭하게 그의 왕이시여, 새로운 법을 만드실 왕께 강구해야 하는 법을 말합니다. 하십시오. 다리오스는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강구의 일이 원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요. 그분은 신하들이 울었구나 하고 왕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왕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처해야 합니다. 왕이 신하들이 못된 길을 만들어 그렇구나. 하나님께 하지만 자기가 만든 법을 지켜야 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 속이 던졌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리우스 왕님 말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아무지 잠을 잃을 수 없었다. 그 나의 왕이 도저히 잠을 잃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기 때문이었죠. 멍이 들자 왕은 얼른 사자굴로 달려갔어요. 네 하나님이 널 구해주셨냐? 예!
놀랍게도 다니는 울렁증 목소리에 들렸어요. 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저를 지켜주셨답니다. 다니엘은 다시 왕국으로 새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다니엘스 왕이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명령되었답니다. 요나 큰 물고기 느냐왜 요나는 하나님의 통치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유니엘에 가로라. 여기 느니엘이라고 써있어요. 가라라. 그곳은 백성들이 나쁜 것을 지르고 그만하고 전해라. 하지만 요나는 도망쳐버렸어요. 요니엘은 가기 싫어서 어떤 거에 딴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길을 막으라고 큰 풍을 보내셨어요. 뱃살이 남든 새바람 정이 질려 배가 곧 가라앉았어요. 그것만 갔었기 때문이에요. 요나 백성들은 요나 백 사람들은 나를 제일 뿐이 보내신 거요. 나를 배 속에 던져요. 나를 바닥 속에 던져요. 배가 곧 가을 것 같기 때문이었어요. 만화의 감독이 요나는 백성에게 말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 거예요. 나를 바닥 속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뱃살에서는 풍덩하고 선넘 마저 속으로 요나를 던졌어요. 그 순간 정말 바다는 기적처럼 잠잠해졌어요. 바로 그때 엄청나 큰 물고기가 다가와 그만 요나를 꿀꿀 삼아 말았답니다. 요나는 꼬박 사업에 나과 왕의 물고기 백속에서 지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질문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에 명령하셨어요. 이제 그만 놀라지 물고기에 매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세요. 가서 누니의 사람들의 나쁜 짓을 그만하고 전해라. 이번엔 요나가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제본 요나의 눈에 사람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답니다. 우와! 이제 신약을 할 차례인데요. 이건 다 구약이었어요. 이제 신약이에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